この時間もう少しパワーポイントなんか作ればよかったですけど、そういう時間がなくて申し訳ありません。이시간에파워포인트같은걸만들었으면좋았을텐데그런시간이없었습니다죄송합니다まあ最初に使徒行伝の言葉を一つお読みしますね。시작함에있어서사도행전에있는말씀을읽도록하겠습니다。20章です。20장입니다。使徒行伝20章の7節ですね。사도행전20장7절입니다。使徒行伝20章7節を読みますと、ちょっと読んでですね、皆さんに質問をいたします。よく見てください。이것을읽고여러분들에게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좀잘보시기바랍니다週の初めの日私たちがパンを割くために集まっているとパウロは翌日出発する予定で人々と話したがその話は夜中まで続いた안식후첫날에우리가떡을떼려하여모였더니파울이이튿날떠나고자하여저에게강론할세말을밤중까지계속하매자이제質問をいたしますね질문하겠습니다週の初めの日って何曜日でしょうか安息후첫날은어느날인가요他にいらっしゃいますか週の初めの日は何曜日でしょうか주의첫째날여기한국성경에는안식후첫날이렇게되어있는데무슨요일일까요일요일日曜日네、じゃもう一つ質問しますね。또한질문을하겠습니다。私たちがパンを割くために、우리가빵을떼기위해서、このパンを割くって何でしょうか。빵을뗀다는것은무슨뜻일까요。말씀을빵을割く。週の初めの日、これが日曜日だとおっしゃいましたね。安息후첫날、것이일요일이라고말씀하셨는데、そしたらパンを割くって具体的に何でしょうか。그럼떡을떼어먹고떡을떼다는것은도대체무슨뜻일까요。他には交わるとか。なぜこれを質問するかで理由があるんです。왜이런질문을하는지이유가있습니다。성경聖書に記録されている日曜日の礼拝生産式を意味するのだと教会でこれを用いるからです。이성경절을두고일요일에예배하고일요일에성만찬예식을한다는이유로이성경절을대기때문입니다。聖書に日曜日礼拝した根拠があれば我々はそれを認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저희가일요일에예배를드린다는어떤그런근거가있다면저희는그것을받아들여야되겠죠。수수도자もう一度お尋ねしますよ。그럼또한가지묻겠습니다。주の初めの日って何曜日でしょうか。주의첫째날여기안식후첫날이렇게돼있는데무슨요일이죠そこで一つちょっと考えてみましょう。一日の始まりはいつでしょうか그러면한가지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하루의시작은언제이지요今日はいつ終わるんですか오늘은언제끝나지요そしてそれが6時半だとします。그것이일요일아여섯시반이라고생각해봅시다そしたら6時半に日が暮れて1日が終わりましたね여섯시반에해가져서하루가끝났습니다ところが夜8時今日の夜8時何曜日ですか그러면오늘저녁8시는무슨요일이죠今日です今日の今日は何曜日金曜日ですよ오늘금요일이죠今日が終わるのは夕方6時半に終わりますね오늘이마치는것은저녁6시반이죠そしたら今日の8時は何曜日ですか그럼오늘저녁8시는무슨요일이죠 金曜日でしょ今日の8時は金曜日でしょ아침今日の夜8時아混乱してますね、皆さん。でも今日の夜の8時は金曜日です。
오늘 밤 8시는 금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今日の 夜の 8時は 金曜日でしょう。 世間の話ですか? いやいや、今我々が過ごしているこの 皆さん 今日の夜の 8時が どういう日になりますか? 金曜日でしょう。 어? 오늘 8시, 오늘 저녁 8시는 무슨 요일이세요? 금요일. 오늘 8시는 금요일입니다. 아직 금요일. 우리는 밤 12시에 지나야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계의 話ですね. 일반 이 세상의 관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8시는 아직 금요일이죠. 그렇죠? 밤 8시는. 도로가 소는 1일이 終わるのは 6시 半に 終わります.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루가 마치는 것은 저녁 6시 반입니다. 소시타라 교가 교가 노요비다 또します. 그러면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합시다. 도시 교6시 半に 해가 그레마스. 오늘 저녁 6시 반에 해가 집니다. 소시타라 시지와 난니지 나리마스까? 그러면 저녁 7시는 뭐죠? 슈노 하지메로 히 나리마스는 주의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それが聖書の言うその曜日の数え方です。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일의 계산법입니다. 와가르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일의 시작은 夕方 6시から 翌日の 夕方 6時 までです。 하루의 시작은 저녁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와가르스는 이해 하시겠죠? 我々は 12時を 区切って 今は 1日 1日で 決めますけども 聖書では 해가 暮れる時から 翌日 해가 暮れるまでが 1日です。 예, 이 세상에서는 밤 12시에 하루가 달라지지만 성경적으로는 저녁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예, 파울로가 パウロがですね皆さん同じ聖書をこの日を週の日曜日礼拝したというふうにする根拠がまるで間違っていることをもう別の聖書でちょっと調べてみましょう。で、 이 조금 전에 읽은 성경절을 그 예로 들면서 일요일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바울의 또 다른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계는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2절. 2절입니다. 속에 보면은 바울은 いつものように 안속일에 가이도에 있다고 あります.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この규례대로と 書いてある 言葉, いつものようにって 日本語には なってますね. 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뭐 일본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いつものように 안속일에 교회에 있었던데요. 바울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この日も いつものように 안속일에 교회에 있대 礼拝を 捧げました. 이날도 규례대로 저희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도구로가 요구지스 아사 하야크 생겨노 답변이 내려가게 있겠나 갔다는데.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선교 여행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요구지스 아사 하야크 뜻하는 니쇼비 됐네. 그러므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러면 일요일이죠.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즈카というと 성경이 日曜日を 言うなら 我々は 日曜日 礼拝しないと いけません. 만일 성경이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 우리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성경이 日曜日 礼拝が 一度も なければ それは 我々の 礼拝に する 必要は ないです. 그러나 성경에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겠죠. 네, 거기에 ですね, 문제는 주의 하지메의 히니 って 書いて あるの が 기 になります. 그 여기 주의 첫째 날이라는 게 신경 쓰입니다. 네, 그 주의 하지메의 히가 있으나のか です. 네, 주의 안식 후 첫날 이게 도대체 어떤 날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これはですね、この日
パウロはいつものように安息日に教会で礼拝をしました。 여기 2절에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네,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夕方になったんでしょう。きっとこうやって話してるうちに。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녁이 되었겠지요. 夜になってから食事をしないといけませんね。 예, 저녁이 되어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それをパンを裂く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 그래서 빵을 떼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食事をした。 예, 식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それからですからこの日が暮れて土曜日の礼拝が終わって夕食をしてその してますからもう日が暮れてますから夕方から週の初めの日になるわけです。 그래서 그 안식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식사를 하고 그 이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의 첫째 날이 된 것이죠. 일요일이 된 것이죠. 주의 初めの日になったんですね. 네, 주의 첫째 날이 된 것이죠. ですから土曜日の夜は土曜日の夜が週の初めの日なんですね. 그러므로 토요일 밤은 저녁 밤은 그 주의 첫째 날입니다.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ですからこのここに書いてあるのはその土曜日の夜にみんなで食事をしたって書いてあるだけなんです。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요일 밤에 저녁에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私가 ですね, 아메리카노 아르 세쇼 1冊 買ったんですよ. 제가 미국에서 어떤 그 영어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この聖書は面白かったです. 그 성경은 참 재밌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7절을 그 성경은 토요일 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성경이죠. 그래, 주의 하지메노 히테 카이테아루 카라 히토비토와 갓테니 니치요비다 또 오모이콘데룬데스. 근데 그 주의 첫째 날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일요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첫째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일요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주의 첫째 날은 일요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주의 첫째 날이라는 것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첫째 날이라는 것은 토요일 밤부터 그 다음 날 밤까지입니다. 요크 세쇼고 ですね. 시도겐고로그 20쇼 또 17쇼 뭐이까 요크 読んでみてくださいね. 사도행전의 이 17장 뭐 이렇게 10장 20장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츠모노 요니 도요비 레하요 시테 언제나처럼 규례대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それでその夜ずっと話をし食事をした後ずっと話をしたんですよ。遅くまで 식사 후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일찍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도서 시스몬 도서 고시스몬.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옆에 영문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만이 아니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Now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렇게 써 있는 거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예. 주의 첫 번째 날이라고 안 하고 안식 후 첫째 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 뭐 어쨌든 순서하고 같이 예. 마찬가지죠. 예. 이게 잘못 해석이 돼요. 安息日の翌日初日というのはこれ日曜日ですよ. 週の初めの日です. 그렇게 전부 인식이 안식 후 첫째 날이 일요일이라고 안식일의 初日というのが
日曜日では限らないんです。日曜日だけではない。土曜日の夜から始まるんです。 예, 그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다, 저녁까지다. 바로 この英語で書くときに私が持ってるこの聖書の本には本当に驚いて私その買ったんですね。そこにはちゃんとサタデー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ね。 제가 미국에서 발견한 그 영어 성경에는 정말 이렇게 이 Saturday night라고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 그 대단한 本ですね, 아는 本は. 그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번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번역です.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견해에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週の初めの日というともう日曜日って皆さん考えちゃってるわけです. 근데 여러분 주의 첫째 날이라고 하면 보통 일요일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밤 12시 지나서의 일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울은 日曜日に皆さんと 話したんじゃなくて 土曜日の夜 話しただけなんです. 그러므로 실제로는 토요일 저녁 밤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요구지서 아사 하야구 답인이 됐단 됐어요. 내가 하시단じゃなくて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레하시단じゃないです. 예, 예배가 아닙니다. 답인이 됐단 예,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니 書いてあるんです.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の中にですね, 그외에도 여러 ありますけども, 오늘은 뭐 시간이 ありませんから, それぐらいにいたします. 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安息日というのは我々は安息日って言いますけども正確に言いますと第7日安息日ですね。 예, 저희들은 안식일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7일 안식일이죠. 그러면なんで第7日安息日というかというと 그런데 왜 제7일 안식일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この7日という制度を神様が作られたんです。 그 7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この7日という制度を神様が作られましたけど、6日間必要な全てを創造されて7日を設定されました。 그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これは創造の記念日として設定されたんです。 그것은 창조의 기념일로 설정하신 것입니다. ですから我々がこうやって7日を過ごすというのは、みんな神様が制定されたシステムの中で生きることを意味します。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주일 제도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그 제정하신 날 이 시스템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토요일 예배하시면서 거기서 토요일 예배를 します.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この第7日安息日に礼拝するという行為の中には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는 神様、あの様が6日間すべてを作られて7日目を制定されましたということを告白する信仰が含まれています。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동안에 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礼拝 行こうじゃなくて 그러므로 오늘 토요일이니까 교회 가자가 아니라 6日間すべてあなた様が作られましたということを告白信仰が含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もあなた様がお作りになりましたという信仰が含まれています。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신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この日にちを人々が変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이 날을 인간이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週間過ごして安息日教会に来るでしょ? 일주일 지내 그 6일 동안 지내고 안식일에 교회 가지요. それが我々の信仰生活です。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この信仰生活を通して神様あなた様は全てを作られましたし 私もあなた様が作りました。それあなたも安息日の主ですということを告白する信仰が含まれています。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聖書の中に、イエス様は安息日の主だって書いてありますね。 성경에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이 있죠.
それは、イエス様が全てを作られた方です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言葉です。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6日間全てを作られた主です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6일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生まれたばかりの赤ちゃんはですね、自分が誰かわからないんですね。갓태어난아기는자기가자신이어떤존재인지모릅니다。なぜ今いるのかもわからないんです。왜이세상에존재하는지도모릅니다。誰が自分を産んだかもわからない。누가나를낳았는지도모릅니다。でもどうですか。親はよく知ってますよね。그러나부모는알지요。親はこの子供がなぜ生まれたのか、どのようにして生まれたのかをよく知っています。그러나부모는왜이아이가태어났는지그모든것을다잘합니다누가낳았는지다합니다ですから親はですね最大の愛情を持って子供にあなたが誰なのかを教えていきます그러므로부모는모든애정을다쏟아서내가어떤존재인지를알려주는것입니다それは愛情を通してですね예애정을가지고で子供はその生活を通して自分が誰なのかこの人が誰なのかを知ります그리고이아이는아기는살아가면서내가누구인지부모가누구인지를알게되는것입니다그리고하나님과우리의관계도마찬가지입니다하나님과우리의관계도마찬가지입니다我々は自分が猿から進化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우리가원숭이에서진화된존재가아닙니다でも人々はそう信じてきたんです。그러나사람들은그렇게믿어왔습니다。ですからこの罪を犯した後の人々には神様がご自身を教える必要がありました。그러므로하나님께서는이인간에게하나님자신이가르칠필요가있었습니다。我々を産んでくださった親として我々にあなた方は誰ですよということを教える必要があったんです。우리를낳아주신존재로서우리가어떤존재인지를알려줄필요가있는것입니다。だからその聖書にですね、初めに神は天地を作られたってこう記録されているわけです。그러므로성경제일처음에하나님께서천지창조를대초에천지창조를천지를창조하셨다라고기록되어있습니다。ですから我々がなぜ生まれたかを記録してますね。우리가왜태어났는지기록하고있습니다。皆様ですね、ローマ書をちょっと見ていただけますか。ローマ書1章の20節です。여러분로마서1장20절좀보시겠습니까?ローマ書1章20節を見ますとこう書いてありますローマ書1章20절에이렇게기록되어있습니다世界が作られた時から目に見えない神の性質つまり神の永遠の力と神性とは被造物に現れておりこれを通して神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したがって彼らには弁解の余地はありません창세로부터그의보이지아니하는것들곧그의영원하신능력과신성이그만드신만물에분명히보여알게되나니그러므로저희가핑계치못할지니라하나님께서모든것을만드실때하나님께서모든것을만드실때만드셨다는것을확확히또심해보는우주시대군사다뛰는데그만드신것의본인을완전히이렇게거기에알수있도록반영했다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그런데知らないという言い訳はできないとおっしゃるんですね네모른다라고핑계할수없다라고기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我々の中には神様がですねご自分のその姿をはっきり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作ってくださったというんですね그러므로하나님께서우리가당신의모습을존재를분명히알수있도록하셨다라고되어있습니다そしてそのご自分を示したもう一つの印が安息日です그리고자신을다시한번드러낸그것이안식일입니다그래서6일간全てを作った証拠として安息日を設定されたんです6일동안모든것을만드신것을기념해서안식일을제정하신것입니다그래서この作られたものと作った方との関係が安息日に含まれているんです그러므로만들어진존재와만드신분의존재가안식일에있는것입니다그래서뭐결혼したら指輪하면맞습니다여러분결혼하면뭐그결혼반지도끼고그러죠결혼의指輪をしてると결혼したなというのがわかります네결혼반지를끼면결혼했구나라는것을알수있습니다저도同じで神様がですねこの安息日を神様と私たちの間の永遠の印としたって聖書にありますね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한 어떤 그 표시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토데 저도 読んでみてくださいね.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13 です.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소군이 감사모가 ですね, 안식일을 あなたと私の永遠の印とすると書いてあります. 거기에 안식일을 너희와 나와의 영원한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ですね、安息日という言葉のうちの安息という言葉の意味ですね。 그리고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말의 뜻. 安息っていうのは休むって意味ですよね。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뜻이죠. ですからこのイエス様が我々に言うわけですよ。重荷を背負った者は私のもとに来なさい。私があなたを休ませてあげよう。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休みを与えてくださるって言うんです。 네,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私たちのですね、この生きている世の中を死の影の谷と聖書は表現しています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은 죽음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生きるのは本当大変なんですよね。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어렵 힘들죠. 국내와 우리 해외와니 숨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여기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아, 가다토에와 이마 전쟁이 오기다리, 기근이 오기다리, 야마이를 낙하되 그리심이도가 오세 있다리. 네, 어디에서는 전쟁이 있고 어디에서는 기근이 있고 또 어디에서는 큰 병으로 고생하고. 그래서 이기는 혼도 다했는데스네.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가 우리들에게 혼돈의 안속을 아타이로도 고시하는 わけです.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속의 안에서 ですね, 休みを 아타이테 くださるという 안속의 안에 最も 중요한 안속은 決して 죽는 것도 ない 영원의 인치를 くださるという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는 것은 결코 그 누가 어떻게 예, 죽지 않는 영원한 그 쉼, 영생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조금 쉬는데 마다 그러시되 조금 쉬는데 그러시되 じゃなくて 영원히 그의 고르심을 取り除いて くださると 약속해 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쉬고 또 고생하고 쉬고 고생하고가 아니라 영원한 쉼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란다. 그것이 안식일의 뜻입니다. 사실 모이더스 ですね. 안식일には 休みなさいって言うんです.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대 보호として 休む ということ 의미するのでは ありません. 이것은 그냥 집에서 멍하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의 인치를 얻을 ために あなたたちが やることは 何にも ありません という 의미です.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가 전부 필요한 것을 終わらせておきます という 의미です.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끝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니 주지가 되신데 그다사이마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소시대 호물하래 때 3일 만에 復活されました.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텐이 노보라래 때 마다 가이테 고라래는 데스네.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다 셔츠요 무카이레테 그다사는 데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시대 에이엔노 안속은 이레테 그다사로 뜻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타가다가 간바테 노력시라고도 이 뜻이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私のもとに来なさいって言うんです. 내게로 오라. 영원히 休ませてあげよう. 영원한 쉼을 주겠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소위 의미가 初めから 含まれて いるんです.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福音書 5장을 見ますと 요한복음 5장을 볼 것 같으면요. 38년간 야마요 갔다 人가 いました. 38년간 병을 앓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도 예수님께서 고치시게 되사는 것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츠가 또 안속일이란 것. 그것이 언제냐 하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안속일이 ですね. 그는 38년も 얀데 마스카라 나오라나이 병이란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뭐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라유루 히토니 미테 모라이마시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내키로다케노 것도 전부 시테미마시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봤습니다. 뭐 나오리마센.
낫지 않습니다. 그날 안식일에 주가 이 사람을 이해하셨다는 안식일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我々にとって治らない病気って何でしょうか? 우리들에게 있어서 낫지 않는 병이 무슨 병일까요? 死です. 죽음입니다. 死は治りません. 죽음은 낫지 않습니다. どんなところにいてもそれを治してくれる人はいないんです. 어디를 데려가도 그것을 고쳐줄 사람은 없습니다. それを癒してくださったのが 예수様です. 그것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ですね.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人々をこの人を完全に癒してくださった. 안식일의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기념일이듯이 예수様が 십자가에 かかった 日가 何曜日ですか? 그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어느 날이죠? 네, 기념일이죠. 네, 금요일이죠. 토요일은 墓の中で休まれました. 네, 토요일에는 무덤 안에서 쉬셨습니다. 주の初めの日に復活されたんです. 그리고 주의 첫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ですからその예수様はですね、この地上に来られても十字架の上で 우리들의 죄를 전부 아가나테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신하실 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だけでは 나갔다です.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만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의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망시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마귀를 멸망시키고 죽음도 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救いの記念日であり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임과 동시에 구속, 구원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창조도 하실 수 있습니다. 我々にとっては救いの日ですね. 그것을 그 기념하는 그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私たちはその安息日に教会に来て礼拝するという行為の中には、あなた様は私を作られました。そしてあなた様は私を救い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という信仰の告白が含まれているんです. 그러므로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私の作り主、私の救い主、こういう告白が礼拝に来る行為の中に含まれているんです. 네, 예배 오는 그 행위 속에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もう一つだけ申し上げて終わりにします.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천국에 있다라, 하나님을 礼拝するでしょうか? 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아이, 우리들을 창조하셨다 기념비가 아리마스카라. 예, 저희들을 창조하신 기념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ですね, 천국에 있ても 영원히 礼拝をします. 그러므로 안식일 예배는 하늘나라에 가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존재するということは作られた記念なんですね. 제가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 그것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특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거민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다는 것을 또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지라도 영원히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지 토요일이라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날을 인간이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일요일 예배 언급이 없으시고 예수님도 일요일 예배 언급이 없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한 번도 일요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일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세계의 크리스천 인구가 20억이다 소대스. 이 세계의 크리스천 인구가 20억이라는데요. 근데 그 20억은 어찌니? 20억이 일요일 예배를 하시는 데서 거의 20억이라는 기독교 인구 모두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븐스 아드벤티스트 신자는 2000만 됐어. 예, 제7한 시리 예수 재림 교회는 2000만 명입니다. 전체의 20% 됐어. 전체의 1%입니다. 그래서 20%도 너무 배신이 기니 신학 때문에 이 수지 됐어요. 뭐 1%라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숫자지요. 그래서 뭐 민나가 일요일 예배를 하시는데 모두가 일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제 손았단 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소리가 다마다마 손았다는 데가 나인데요. 그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막 그러면 교가 지각 아니마세니까라 손았다 이유도 세쇼가라 마다 미라사모도 각인을 하시다 이또모이마스. 그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노요비가 니치요비니 가야라리로 내 아로우가 세신이 요견사례때입니다. 예, 그 토요일이 일요일로 예배일이 바뀐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라사모가 됐네. 마시소스사기 오하리니스 규약 세신을 보면 この 이스라엘의 리더たちが 난토모ですね 神様を礼拝する場所で 太陽を拝む礼拝が いっぱい行われてました. 그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리더들 사이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예배가 꽤 성행했습니다. 驚くべきですよね. 놀라운 일입니다. この作られた神様を礼拝すべき人々が 신殿 안에 ですよ. 동아시에 向かって 태양을 오간다というのが 성경 안에 아찌고찌 이빨 가있다 아ります. 창조주를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피조물의 하나인 태양을 예배하는 기록, 뭐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고 뭐 이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새 나타난지 나인 됐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악마의 오기나 엔다이나 계획의 가운데 노예비가 니치오비니 가열하였다고도 우리에게 실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안식일 예배가 이렇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시소리와 온돈이 세이코시마시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이마 20억의 사람들이 니치오비를 예배하시てますから. 지금 20억이라는 기독교인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시대 감이사마가 사담했다 안식일 예배하는 사람도 이단って言います.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ただこと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ね.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ことではあります. 우리가 この 감이사마가 사담해られた 안식일을 覚え 예배하는 것은 本当に 특権です. 그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안식일 결론 모시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 병기를 이하시てくださる 日, 마다 시카라 인오치니 우츠시てくださる 日ですね.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서 그비와 혼토니 감사만이 간샷으로히데스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감사다그도마스히데모아리마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この日ですねまだ皆様と一緒にイエス様のご再臨を共に待つことができればと心から願っています이날 또 예수님의 재림도 함께 여러분들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오이노리이타시마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하를 감사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我らの弱さを知っておら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我らの必要を全て備えてくださること 感謝いたします.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守ることを 통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아나사마가 우리들의 소조주시であり, 마다 救い主であることをいつも確認させてくださることを 感謝いたします. 당신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日々の生活を 통해 아나사마가 소조주시であられ, そして誠の救い主であることを明かし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ください. 그리고 일상 생활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구원의 주라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나사마를 신지ることを 통해 신의 안속이 心に 豊かに 与えられますように. 당신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안식일이 저에게 주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